생각보다 이 코너가 반응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살아남게 됐습니다. 오늘 세 번째 촬영인데 이수 엔지니어 되게 뿌듯하겠어요. 아, 뿌듯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이야. 아, 그래서 카메라도 샀어요. 어? 이거 산 거야? 반응이 좋아서 샀습니다. 이야, 급행기로 샀습니다. 90D네요? 캐논이 이렇게 사람을 잘 찍는 걸로 또 이렇게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캐논이 자랑하는 그 잘난 인물 색감. 댓글 의견에 보니까 네. 그 색감이 칙칙한 것만으로 이수배의 영상인 줄 알 것 같다. 아, 저의 시그니처. 저는 밝은 걸 선호해요. 저 스튜디오도 되게 환하잖아요. 네. 캐논이 밝게 해주겠죠. 나는 이번 주도 아이폰으로 찍으면 네네. 그 매드몬스터 같이 좀 이렇게 필터 해달라고 그러려고 했어.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찍잖아. 그 얼굴도 너무 이게 좀 빵빵하게 나오고 사람들이 얼굴 왜 이렇게 부었냐고 했는데 네. 아니 물론 그 찍은 날 붓긴 했어요. 더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부었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이 이게 찍기는 좀 쉬울지 몰라도 진짜 못 안 됩니다. 어제 계속 고민했어. 이거 뭐 찍어야 되지? 방송이 한 번 잘 되면 그 다음이 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방송이 되게 웃겼는데 네. 그 다음은 뭘 찍어야 되나, 이제 뭘 집어 던져야 되나. 아, 그렇다고 너무 자기적인 설정이나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뭐 망한 걸 갖고 온다든가. 여러분 그 리뷰는 가끔 뭐 망하는 거지 제가 뭐 그래도 돈 주고 샀는데 그렇게까지 똥손은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실용적인 거, 저도 좋아하고 이습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실 만한 실용적인 거. 오. 자신 있어요. 오늘 굿. 잠시만요. 네. 가방이 지금 네. 소니인데? 쇼핑백만. 고민해서 담아온 거예요. 여러 가지. 아... 엘라고 좋아요. 엘라고. 맥북 스탠드 막 이런 거 만드는. 뭐 맥북 스탠드, 아. 맥북 액세서리 네. 뭐 여러 가지 만들잖아. 아, 좋아하죠. 저 액세서리 브랜드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엘라고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맥북 액세서리, 아이패드 액세서리 이런 것들 찾아보다 보면 되게 싼데 그놈이 그놈이야. 브랜드는 다른데 막 다 비슷비슷한 제품들 되게 많잖아요. 심지어 알리익스프레스 가면은 더 싸게 아, 그쵸. 예, 노브랜드로 막 팔고 있죠. 네. 예, 그런 거 막 짝퉁 막 범람하는 그런 거 말고 엘라고는 되게 라이센스 제품도 되게 많고 그 퀄리티가 달라요. 네네. 물론 비싸지. 막 엄청 비싸진 않잖아요, 또.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이수배 엔지니어는 금전감각이 사라진 것 같아요. 되게 잘 버나 봐, 요새. 많은 분들이 되게 그 스튜디오 세븐샵 되게 잘 되는 줄 아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로 방송 시작하고 나서 네. 뭔가 이 가성비에 대한 개념이 네. 자꾸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스튜디오 세븐샵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경제관념은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양재동 중고차 시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2억이야? 괜찮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런 식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눈높이는 막 페라리 람보르기니인데 프라이드 타거든요. 예, 제가 액세서리 브랜드 중에 엘라고 좋아하고 베이서스. 아, 베이서스. 베이서스 네. 괜찮아. 네네. 그게 아마 홍콩 회사인가 그럴 텐데 나름 괜찮아요. 그냥 흔한 중국제 뭐 이런 느낌 아니야. 맞아요. 괜찮지. 그거 말고는 뭐 쓰는 게 뭐 사태치 정도? 사태치. 예. 제일 많이 쓰는 액세서리가 뭘까 했더니 엘라고. 확실히 엘라고 막 베이서스 이런 거 쓰면 액세서리 조금 뭐 한 1, 2만 원 더 주고 사서 더 오래 쓰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그리고 만져지는 그런 퀄리티는 훨씬 나. 예를 들면은 이런 거. 그건 뭐예요?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건. 이거 이제 에어팟 프로 케이스인데 이런 거 이제 스타워즈. 이게 실리콘 껍데기인데요. 네. 이게 실리콘 껍데기류 파는 데가 되게 많잖아. 네. 근데 내가 말한 게 이런 거야. 엘라고 거는 이런 퀄리티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그 완전 싸구려들보다는 훨씬 낫다. 확실히 훨씬 낫죠. 이 만져지는 촉감이 달라요, 촉감이. 라이센스 제품이에요. 그냥 무단 복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알리 가면은 무단 많습니다. 스타워즈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정식 라이센스 제품. 제가 에어팟을 되게 별로라고 욕한다고 해서 에어팟 안 쓰는 거 아니냐. 저 에어팟 잘 쓰고 있습니다. 통화용으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1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거. 그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 펜슬 껍데기인데. 아, 껍데기. 스테들러 연필. 스테들러. 네. 스테들러 연필 같이. 네. 저도 그런 감성으로 사봤어요. 근데 요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요거는. 이게 연필 같은 감각을 원했기 때문에 네. 나는 이 케이스를 씌우면 연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쓸 줄 알았다? 근데 연필 같은 느낌이라는 게 육각형 자체는 연필 같은 느낌인데 네. 이게 실리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리콘을 이렇게 만졌을 때 이 쫀득쫀득한 이 느낌이 이 연필의 느낌이 아니잖아. 너무 많은 걸 바라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겉면을 나무로 했어. 얼마를 받을 거며?
그 애플 펜슬이 또 어떻게 쉬울 거며. 오. 정교하게 이렇게 구멍을 잘 뚫어가지고. 이게 회장님 거 잠깐 빌려왔는데. 네. 원래도 그냥 쥐었을 때 필기음이 네. 나쁘진 않아요. 애플 펜슬 2가 네. 그립감이 기본적으로 원보다는 훨씬 낫거든. 아, 그렇죠. 굳이 이거를 씌워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게 해서. 감성의 영역? 좀 더 감성적이게 나무로 해주세요. 고객님 거기까지는. 왜 붙이잖아요, 애를. 어, 그렇죠. 이렇게 쫙 붙이잖아? 아, 야, 그러면 비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잖아. 네. 껍데기를 한 겹 더 씌우다 맞아. 보니까 이게 부착되는 그 느낌이 이렇게 쫙 하고 붙는 느낌은 아니에요. 특히나 애플 펜슬은 가격도 있기 때문에 쫙 붙지 않으면 네. 어, 불안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떨어지잖아. 그렇네. 그치, 얘는 안 떨어졌었거든. 얘는 안 떨어져요. 쟤는 그냥 떨어지게 생겼어요. 아, 막 떨어질 정도는 아니에요, 갖고 다닐 때. 근데 뭐, 막 떨어지네. 이건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왠지 이렇게 생겼으면 뒤쪽에 지우개 같은 것도 좀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우개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냥 모양이고요. 원래 애플 펜슬이 뒤쪽 이게 없어요. 야, 애플 펜슬 왜 뒤쪽 기능 안 넣을까? 뒤쪽 기능 넣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지? 아이패드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가겠습니다. 아이패드. 네. 짠! 허브입니다, 허브. 요 HDMI 단자 있고, SD카드. 리더기. 네, SD카드도 마이크로 SD, 그냥 SD 다 있고, 그리고 USB-C 단자 있고, 그리고 여기 이어폰 단자가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음질은 기대도 안 합니다. 네. 저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아쉬운 대로 있긴 있다. 네. 짠! 꽂으시면. 괜찮죠? 오, 네네. 괜찮아요. 요거 말고 다른 허브를 써도 됩니다, 되기는. 평상시에 쓰는 허브는 요렇게 생겨먹었죠. 맥북에 쓸 때도 저는 못마땅한 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있는 단자잖아. 좀 이게 앞뒤로도 움직이고 조금 불안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패드에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어? 이것도 엘라고네, 그러고 보니까. 이건 이번에 산 거 아닌데. 이렇게 꽂아놓으면 가운데 딱 오, 되게 단단하게. 저건 딱 진짜 안정적인 느낌이 네, 안정적인 오네. 느낌이에요. 추천합니다. 네. 물론 이 허브를 컴퓨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쓰실 때는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얘를 붙여버리면 옆 단자를 가리겠죠? 가뜩이나 부족한 맥북 단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적으로 아이패드를 위한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 물론 이제 맥북 에어 같이 어차피 단자가 하나인 분 겸용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옆 단자를 가리는 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요즘 내가 요걸 못 써요. 문제가 생겼어. 왜요? 왜냐하면 제가 맥북 기스 넣는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걸 씌웠거든. 이 투명 케이스. 이걸 씌웠어요. 네. 그랬더니 얘가 단자 홈이 이렇게 파여 있는데 이걸 끼려고 하면 안 돼. 떠가지고 단자가 삽입이 끝까지 안 됩니다. 뒤쪽으로 꽂으면 되긴 돼요. 이런 요상한 모양으로는 되긴 됩니다. 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짠! 오! 요것이 무엇이냐면 USB-C 단자에 꼽는 USB-A 컨버터입니다. 요거를 다 꽂아주시면 USB-A 단자가 되죠. 오. 아, 여기다가 뭐든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나란히. 예를 들면 드래곤플라이 레드인데 네네. 이런 애를 여기다가 바로 꽂으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IFI, DAC나 이런 외장 장비들 연결할 때 OTG 케이블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바로. 심지어 드래곤플라이에서도 원래 준 케이블이 있어. 드래곤플라이에서 원래 이런 거 줘요. 이렇게 썼잖아요, 보통. 이거는 제 좀 개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덜렁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꺾여버릴까 봐? 이걸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얘도 꺾여! 얘랑 이렇게 붙어있으면 네. 얘는 무게 때문에 더 팍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이제 지렛대 효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더 위험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걸 해먹어왔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라도 그냥 USB-A 케이블을 쓰는 그런 것들을 바로 연결해서 쓰기는 좋으니까 저는 이거 간편하고 아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상시에 이런 허브를 쓸 때 이 기능을 다 쓰려고 이 허브를 쓰는 게 아니잖아, 맥북에다가. 그렇죠. 네. 이거 보통 USB-A 단자 때문에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봤는데요. 요겁니다. 요거 케이블 정리하는 거야. 아. 케이블 정리하는 거. 뒷면에는 나노 흡착 패드가 있어.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 요 세 개가 있잖아요. 네. 얘는 강력 자석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오. 그리고 요 낱개 하나하나는 케이블을 이렇게 끼워 놓을 수 있게 집게가 돼 있어요. 집게 형식으로.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석에 톡 붙이기. 네. 지금 이제 짧은 케이블이라 지금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네. 충전 케이블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을 찌끄러다가 제자리 여기다 놓고 하나 또 여기다 놓고 하나 또 여기다 놓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오 너무 편하겠다. 네, 책상에 돌아다니는 케이블 정리하기 좋지 않을까. 아, 충전 케이블. 네네. 그리고 마우스 케이블. 아. 마우스 케이블 막 돌아다니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이걸로 그냥 한 번 이렇게 거쳐가지고 네. 이렇게 좀 정리된 채로 책상 위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요거는 검은색, 흰색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재질이 실리콘이에요. 아. 그래서 흰색은 때를 좀 탈 것 같아 쓰다 보면. 그래서 검은색을 샀습니다. 형님 웬만하면 화이트 선택하시는데. 근데 아무래도 책상에 붙여놓고 이러다 보면은 먼지 타요. 회색깔로 이렇게 칙칙하게 좀 죽잖아. 그리고 이제 회색이 되면 다행인데 누래져요. 근데 이거 사면 뭐 천년만년 쓸 거야? 그건 아니죠. 엘라보 제품들을 제가 요거를 페이스북 광고에 세일하길래 20%인가 세일할 때 샀어요. 네. 근데 평상시에도 한 15% 정도는 싸게 다 팔더만 낚인 기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도 인터넷에 최저가 검색하시면 한 10% 15% 정도는 할인된 가격으로 항상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너는 오늘 내놓은 것 중에 뭐가 제일 괜찮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용 USB-C 허브 있잖아요. 아 요거? 네, 그거 정말 괜찮았고 요거요? 그다음에 그 선 정리할 수 있는 자석. 요거. 저 자석은 뭐 바로 구매할 것 같은데요. 1등, 2등? 하지만 2등을 구매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등은 아이패드 프로가 없어서. 아, 아이패드 프로 안 샀구나. 요걸 사겠다. 네, 근데 아이패드 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 허브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선물입니다. 오! 자, 이럴 줄 알고 하나를 더 사왔습니다. 와, 어떻게, 제 마음 어떻게 아시고, 형. 네. 오, 감사합니다. 엘라고. 네. 여러 가지 액세서리. 다른 액세서리들 엘라고도 되게 사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맞아요. 내가 제일 사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 어떤 거요? 요거는 아마 요걸 보신 순간 저를 떠올린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봐요. 요거지, 요거. 우와. 뭘 것 같아? 허브? 아무 기능도 없어요. 그냥 케이스인데. 애플 TV 케이스. 요건 애플 TV 케이스고, 요거는 애플 TV 리모컨 케이스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저거. 야, 이거 죽이지. 그냥 애플 TV 넣어놓는 거야. 애플 TV 껍데기. 와, 저건 진짜 예쁘다. 네, 슈퍼 패미컴 디자인으로 돼 있고요. 네. 다양한 색상 필요 없어. 야, 이걸 누가 이걸 오리지널 색상 사지? 이 색깔 누가 사? 애플 리모컨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예, 네, 근데 앞쪽을 딱 돌리면 애플 리모컨. 이런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너무 사고 싶습니다. 근데 집에서 애플 TV를 안 쓰고 있어가지고요. 애플 TV는 가지고는 계세요? 옛날 거, 되게 옛날 거. 옛날 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플 TV 다시 써야 되나? 지금은? 근데 안 써도 그냥 저거 씌워놓고 있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그냥 기분 좋을 것 같죠. 네, 뿌듯할 것 같은데. 요런 걸 자극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 엘라고가. 그러니까 엘라고 진짜. 되게 잘 만들어. 그래서 엘라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품들은 다 제가 페이스북 광고에 낚여가지고 구매를 한 것들입니다. 절대로 뭐 협찬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사실 사람들이 보면 약간 오해하기 좋은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막 너무 좋아! 막 해주잖아. 진심입니다. 뭔가 이런 공산품에 제가 꽂히는 그런 게 커요. 제가 웬만해서 여자친구한테도 사랑한다는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스타워즈 사랑합니다. 레트로 페미코 페미코 게임보이 미치죠. 미치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찍고 있겠죠. 아무튼 오늘 엘라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많이 주시면 제가 참고할 내용은 아니죠. 네, 엘라고가 참고하시겠죠. 뭐. 담당자 보신다면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잡다한 물건들 몰아서 좀 찍어봤는데 이수배 엔지니어의 촬영 실력과 편집 실력이 나날이 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 캐논. 헬미.